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총을 받아 살아온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사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온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되니 매우 기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만하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절 열 번째 주일 맞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있는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의 전에 그리고 있는 가정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세상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위에 주린 영혼 위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우사 저희의 삶을 또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사 주의 전에 머물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사죄의 은총이 있음을 믿고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할 저희들이 자신의 생각만 앞세워 싸우며 주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영안이 닫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운 줄을 몰라 싸우며 권고하고 피폐되었으나 부유한 줄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온 미련한 저희들을 또 한 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빛이 되라 하셨건만 저희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 어둠과 타협하며 살아왔습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악을 향하여 눈을 돌리며 살아싸우며 의를 생각하면서도 불의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잠시 후면 떠나야 할 세상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 욕심에 매여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사오며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진실되이 응답하지 못한 죄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죄,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치도 보답치도 못한 모든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저희들의 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사 그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어 이 모든 죄에서 저희를 건지어 주시고 이제는 죄와 허물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저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은혜와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곳에서 주야로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시며 빛을 밝히사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드리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들의 희망이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악으로 굴절되어 있는 이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틈틈이 추구하였습니다. 아니 바로 지난주에도 이런 저런 죄를 저지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죄악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죄악을 증오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저희들이 생활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사회생활과 사업, 취미 활동들이 기쁨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도 늘 성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파워 안에서 이 분열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들과 교역자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앞에서 이끌어주시는 우리 교회 교역자와 각 처소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직분자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그들이 성실한 마음으로 부끄러움 없이 주어진 일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교회 안팎에서 사역하실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와 바깥 세상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표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배우자와 가족들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은 우리들을 위해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하시는 그분들을 따르고 존경하는 한 마리의 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오래전 저희 아들아이가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일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떨어져야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의 여름 휴가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두 사람이 함께 해변가에서 좌깅을 하던 일입니다. 함께 달리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인생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후에 테니스를 하자 해서는 함께 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들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가 졌는데도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하, 이 아이가 벌써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 대견함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의 성숙함을 확인하는 순간 오히려 가슴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아하, 하나님도 이러하시겠구나. 부모가 자녀의 성장을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이렇게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 성장도 기뻐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인쇄소에서 기계가 고장이 나서 기술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한 시간 정도 기계를 만져보더니 조그만 볼트 하나를 교체하고는 1,000불을 달라고 하더랍니다. 아니, 볼트 하나 바꾸고는 무슨 1,000불입니까? 라고 하니까 청구서를 써주더랍니다. 부속품값 50불, 레이블 차지 50불, 고장난 곳 알아내는 것 900불, 도합 1,000불. 보세요.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기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아는 것이 자라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점점 자라야 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단순한 지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앎을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다윗이 평생에 체험했던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달으며 살아가십니까? 그 뜻을 아는 일에 점점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 기독교는 말씀을 강조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지식을 위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중요시하는 지식은 언제나 실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주님의 인격에 일치하는 삶을 살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의롭게 살고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범사에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할 때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까?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울은 세 가지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첫째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10절을 보세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 물론 일 자체도 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가 선해야 합니다. 선한 동기로 시작해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배신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려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성찰입니다.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둘째로 성숙한 모습은 인내하는 삶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른과 아이를 무엇으로 판가름하십니까? 인내입니다. 참을 줄 알아야 어른입니다. 아직도 참지 못한다면 이는 유아적입니다.
봄에 땀 흘려 씨를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가을에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만 얻으려 합니다.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만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몇 달이 지나면 잘 기지도 못하는 놈을 벽에다 세워놓고 걸으라 걸으라 자꾸 걸으라고 합니다. 앞에서 사탕을 이렇게 들고는 아이 보고 걸어서 와서 그 사탕을 잡으라는 겁니다. 그 아이가 사탕을 보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두세 발 걸어와서 사탕을 잡으려고 하면 또 어떡합니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한 걸음 더 걸으라 그럽니다. 아니 한 번 준다고 했으면 줘야지. 아니 죽을 힘을 다해서 왔는데 또 걸으라니. 아이가 힘이 들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이가 속으로 뭘 하겠습니까? 에이 치사해서 안 먹는다 안 먹어. 가만 둬도 돌 지나면 다 걷게 돼 있습니다. 한두 달 일찍 걷는다고 그 아이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 이 말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또 오래 참음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일에 잘 견디고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아야 합니까? 기쁨으로. 성경은 기쁨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참아야지 참아야지 하면서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은 참된 인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장차 올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인내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고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고 대신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견디기 어려운 상황, 참을 수 없는 인간관계에서도 주의 능력을 따라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끝으로 성숙한 모습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를 안다는 것만큼 성숙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고통과 고난을 통해 저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세가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주사 맞는 것 좋아하는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철이 들면 그것이 건강에 도움이 준다는 것을 알기에 아픈 주사를 맞고 나오면서도 의사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인간관계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자 고난의 과정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8월은 수양의 달입니다. 수양을 통해 신앙을 성숙시켜야 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나아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영적 성숙을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을 통해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아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 성숙한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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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오늘도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택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성숙한 신앙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닿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중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금주의 가정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금주의 가정은 이풍래 장로님, 이명숙 권사님 가정입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 내려 주소서. 금주의 가정인 가족에게 축복을 빕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을 손에 밀고 빕니다. 넘치도록 내리소서. 우리 8월은 봉사의 수양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실 때에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 또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빛으로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심령과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의 바람으로 어렵고 힘든 세상에 보다 더 주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늘 말씀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편으로 교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16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도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 평화적으로 속히 통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마지막 토요일 날 봉사의 날로 정하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교회 안팎을 청결하게 하고 또 예배당을 돌보는 일들을 합니다. 오는 29일 마지막 토요일 날도 오전에 9시에 나오셔서 함께 서로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누고 또 섬기고 봉사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여전히 10시 30분에는 2부 예배 그리고 8시 30분에는 1부 예배를 드리고 10시 30분에는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부, 2부 그리고 영상 예배에 빠짐없이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가정적으로 더 먼저 하나가 되고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라도 주보에 나오는 가정예배 지침서를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다 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가정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고 가정에서도 서로 가족 간에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시는 여러분에게 의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